자, 근황 토크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 야, 뒤에 근황이 너무 많아. 아, 이 얼굴이 비늘 얼굴이네요. 야, 이게 어떻게 우와. 집에서 두실 때 이렇게 열어갖고. 아, 이거 받침은 없어요? 받침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아, 얼굴 재밌는데. 이 음반으로 2년 만에 들어간 거죠? 얼굴 재밌네. 이거. 네, 거의 이제 2년 만에. 닌자 DVD는 없어요, 뒤에? 사셔야 됩니다. 아, 그것도 따로 사야 돼요? 네, 사셔야 됩니다. 이제 물건 다 팔았으면 들어갔어요. 네, 여자인 줄 알았어요, 여자. 여기 잠깐 조금 이따가 받더라고요. 아니, 잠깐. 아유, 좀 잠깐만 들어갔어요. 아유, 진짜. 말도 지긋지긋하게. 아유, 진짜. 확 그냥 이쪽 다리거든? 네? 아이고, 아이고. 작가가 그렇게 조금만 있다가 오빠 좀 공개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신정환 씨가 김구라 씨와 유일하게 몸개그 하는 분이에요. 이거 작업은 누가 한 겁니까? 제가. 아, 그래요? 네, 제가 싱어송라이터로. 아, 예전에 곡을 안 썼잖아요. 네, 저번 앨범부터 이제 쓰게 됐고요. 아, 그래요? 네. 박지영 씨 곡 받기든지 지치죠? 아니, 뭐, 지친다라기보다는. 아, 10년을 받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받냐고. 네, 근데 그 딱 나오고 나니까 여러 작곡가분들한테 곡을 받았는데 B만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다 누가 유행했던 거 혹은 누가 유행했던 거. 그래갖고 이제 작곡가 분 중에 이제 태환 씨라고 씰러브라는 분이 계세요. 몰라요. 그분이 태환. 네, 태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도 모르는데. 태환 반도 알아요. 네, 이제 그분이랑 같이 좀 이제 조금 욱했어. 내가 보기에는 지훈이는 팔이 길어서 단다. 자꾸 얘기하면서 태양반도 얘기하고 보니까. 절대 그런 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네, 이제 그분이랑 밤새면서 이제 쭉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아니 근데 가사가 본인 경험담이에요? 네, 제 경험담이고 그리고 그 제가 이걸 영화를 보면서 네, 만들게 됐거든요. 네, 무슨 고전 영화인데 차타래 불리는 사람 이런 거예요? 지금 살짝 웃겠습니까? 아니, 웃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아니, 이 사람하고 좀 헤어지신 지 꽤 되신 거예요? 됐죠. 네. 끝됐죠. 근데 그 작년부터 걸그룹이 굉장히 강세였죠.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이번 음반에 일부러 사진도 이렇게. 이제 손을 써을 붙였네. 이렇게 또 걸그룹을 또 변화한 겁니까? 아, 전혀 아니고요. 그 미국 아티스트 중에 이제 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보이조지. 예, 뭐 보이조지나 퀸스나 뭐 이런. 퀸스. 예.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벌써 이미 남자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범 하더라고요. 보통 때도. 근데 그것이 중성적인데 매력 있는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컨셉을 좀 들고 나온 거죠. 프린스 같은 느낌이네요.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어. 난 내 생각인 줄 알았어. 다음 사진을, 다음 사진. 형, 야, 잠깐만요. 한혜수 씨랑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또 화제가 됐어요. 한혜수 씨. 네. 되게 프로페셔널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프로페셔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통 사실은 그렇게 하루 와서 고생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뭐 물질적으로도 뭐 받는 것도 아니고. 돈 하나도 안 줬어요? 출연료?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해드렸어요. 선물 뭐? 네. 가방. 에? 시계. 야, 성공적 가방. 아니요. 아니, 한혜수 씨를 이렇게 캐스팅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어요? 네, 원래 좀 누가 사배를 한 겁니까? 아,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죠. 아, 아니 근데 그래요. 본인도 원래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여자 배우들을 많이 아는데 왜 굳이 뭐 전혀 모르는 게 한혜수 씨를 사배했어요? 혹시 마음에 있을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아, 진짜 파격을 원한다면 한혜숙 씨라든지 많잖아요. 네? 한혜숙 씨 좋아해요? 아니니까 세대간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 한예슬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컨셉 회의를 할 때 모두 다가 한예슬 씨가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요? 네. 그럴 수가 있나? 이틀 전에 전화했는데. 아니 왜냐면 여배우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쁘고 매력 있는 여배우분들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동시에 한예슬 딱 쓴 거예요? 어긋나지도 않고 하나 둘 셋 한예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얘기도 안 했는데 동시에 이게 동시잖아. 조금 신빙성이 없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좀 한예슬 씨랑 좀 방송을 좀 같이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투정 부린 거니까 나중에 중간에 좀 김구라가 투정 부렸대. 자리를 한번 놔주십시오. 김구라 징그러워. 김구라의 투정. 한예슬 씨. 예슬이가 상당히 시원시원하지. 뭐 예슬이가요? 어떤 예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슬이라고? 아니 그나저나 말이죠. 백굴렁춤은 뭐예요? 배를 굴렁거리는 거죠. 이렇게 동작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정말 굴렁굴렁. 이게 사실상 복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춤이에요.
장애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훈동이 되게 쉽죠. 장훈동도. 그 옛날에 그 박지영 씨는 많이 좀 간섭을 했나요? 옛날 시절을 타이트하겠지 박지영은. 그죠? 굉장히 타이트했죠. 네. 히스테리였죠, 히스테리. 박지영 씨.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런 걸 하지 마라. 야, 이런 멘트 재밌다. 이렇게 좀. 아니 그때 아니. 저기 지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야 그때 왜 이런 것까지 그 형이 간섭했지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웃지 마라라고 계속 주문을 하셨어요. 카리스마에 들어가라. 네, 절대 웃고 다니. 그리고 차에서 나오지 마라. 차에서 왜? 그러니까 많이 카리스마 있게 행동을 해라. 아, 신비주의로 가고. 네, 신비주의로 가라. 그럼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나중에 저 공식 질문에다 편집을 이것도 가미를 해서 박진영이란 히스테리다 이걸로. 아, 좋은 아이디어. 어, 괜찮죠? 어, 이 친구는 뭐 되니까. 아, 내가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이걸 내가 확 돌려가지고. 이쪽이라니까. 아, 그래요. 떡고? 떡고가 뭐야? 아, 저 진영이 형 별명이요. 아, 박진영 씨가 또 떡을 또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떡을 너무 좋아하셔. 아, 떡고예요? 떡을 좋아해요? 진짜 떡 좋아해요. 근데 나도 떡 좋아합니다. 아, 진짜로. 네. 떡을 좋아하는 거. 근데 떡고예요? 엔터테이너예요. 언제 한번 종로에서 만납시다. 네, 떡 사줄게요. 종로 떡집 앞에서. 예, 네, 그래요. 아유, 야, 정말. 이렇게라도 박진영 씨가 웃을 수 있었겠네요. 알면 웃겠지. 웃겠죠. 응? 아유, 워낙 그래. 밝은 분이라. 그래요. 김국진 씨가 한번 전화 한 통 주세요. 선배가 야, 지금 선배로서 지금 그 형도 무방비 상태 다 하는 거 아니야? 야, 김국진 씨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이게 안 나? 이게 안 나? 야, 지금 전 한 번 줘. 나. 전 한 번 줘 좀. 무방비에서 뛰고. 그래요, 예. 다 각자 안 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이돌 키워보니까 뭐가 힘들어요? 재밌어요. 일단 재밌고. 근데 약간 이제 제 마음 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 참 저는 훌륭한 제자였구나. 아, 이제 슬슬 나오네. 야, 아, 이제 진실이 슬슬 나오네. 따라줬는데, 아니, 그치. 그 말에 다 알겠네. 아니, 근데 B씨가 예전에 저 박진영 씨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안무 이렇게 보내가지고 네. 그걸 이렇게 했듯이 이번에 외국에 있을 때 동영상을 찍어서 제 엠블랙 그 안무를 이렇게 보냈다면서요, 동영상으로. 네.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하던 방법인데 이거 꼭 해보고 싶었었나요? 그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잘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은 꼭 이유가 있다. 제가 빨아먹을 게 있다고. 아, 이렇게. 표현 좋은데요. 그런 표현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원하던 표현이 빨아먹다. 이건 네. 내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네. 아, 가지 마. 그럼 좋아요. 아, 좋아요. 흡수하다 이런 거 재미없잖아. 빨아먹다. 그럼. 야, 신종환 입에서 흡수란 말이 나왔어. 그렇지. 아니, 그 우리한테 뭐 빨 건 없습니까? 예? 우리한테 빨 건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라 형은 이렇게 오버보던 언더에 계실 때가 참 편이었어요, 제가. 아, 오랜만에 또. 말 다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또 오랜만에. 내가 당신한테도 연습생으로 계속 있으라고 좋아. 아니요, 저는 그때 연습생이 아니시잖아요. 오랜만에 그 얘기 되니까 좋네. 우리는 기분이 좋아. 저는 그때 너무 팬이었거든요. 너. 시계 이런 거 절대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선물 받은 거예요. 작곡가한테 시계 받고. 네. 아니, 그런지라 그 저기 그 뉴욕 사격의 황태자라는 기사가 떴어요. 뭐, 파티 자주 가시나 봐요. 예. 네. 페리스 힐튼. 페리스 봤나요? 힐튼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비 아... 관심 있다고 그랬던데. 비한테 관심 있다고. 필라시. 아니 비한테 관심 있다고 그랬어. 뭐야? 잠깐만. 페리스 힐튼이니까. 준지. 비가.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커피나 그러면 야 열심히 하나 보는데 건조해서 입술이 찢겨가지고 피가 나긴 참 정말 진짜 없어 보인다. 페리스 힐튼이니까 피가. 이런 거 좀 바르고 다녀요. 실수하면서 내가 방송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동안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없어 보인다. 끝났어요. 아, 아니 페리스 힐튼이 비한테 관심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완전 거부잖아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미국에 있을 때도 들어봤고. 네. 네. 방키지 몇 개 달라고. 호텔 막 자유 마음대로 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없어 보이게. 아니야. 코스프레 하고 뭐지? 지배인이랑 사겨? 그 쿠폰 이런 거 아니에요? 페리스 힐튼 만나면 전해주세요. 네. 한국의 신정아 씨가 방키지 몇 개. 아 호텔이 너무 비싸요. 그 저 뷔페 쿠폰이랑. 정말 파티에서 봤는데 미국 배우 중에서 정말 좀 떨렸던 사람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스피드웨이서라는 걸 하면서 수잔 사린든. 와, 되게 나이 드신 분인데? 미국의 네. 한혜숙 씨 같은 그런 분이에요. 아, 그 보면은 야. 예전에. 한혜숙 씨 대배우예요. 아, 그러면 아, 수잔 사린든도 그래요. 그때부터 좋아했구나. 팀 로빈스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고. 아, 눈이 굉장히 크죠? 이혼했죠. 아, 이혼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 준비하는 정보가 다 정보가 어느 순간에 멈춰있어요. 김브라씨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그런 거. 예. 자, 다음 이제 누가 골라왔죠? 아니 근데 저기 굉장히 또 저희 작가들 심혈을 기울인 질문인데 헐리우스랑 밥 먹으면 밥값은 누가 내니까? 아, 요즘은 지금 결표가 돼 있거든요. 정말 라디오 스타다운 질문입니다. 밥을 먹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진정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네. 제가 냈습니다. 아, 아 진짜로? 네. 미국에서 더 세 보이려고. 아, 저 기사네요. 아니 잠깐만. 뭐 먹었는데?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예? 네? 뭐그 사람이 무슨 한국 방송 네.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밥값 냈다는 게 뭐 식사 한끼 대접했다는 게 뭐가 어때요? 얘기해도 아, 뭐 될까요? 상관없죠. 네, 누구랑 누구랑? 아 저도 뭐 사실은 뭐 저기 뭐야 뭐 선배랑 밥 먹을 때 제가 내기도 하고 그래요. 뭐 예. 네. 뻥 치시네. 누구? 네. 아니 근데 그 저기 이제 에밀 허쉬랑 네. 그다음에 수잔 서렌든이랑 밥 먹을 때 본인이 가서 먼저 냈어요? 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밥 먹고서 밥이 얻어 먹으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냥 뭐 땡큐 런치 뭐 아니면 appreciated 뭐 이렇게. 어플리 뭐야? 그냥 고맙다고. 아니 우리 야 내가 냈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냈어. 그 영문과가 물어봐. 아니 그거 나 모르니까. 이게 구호가 있잖아. 아, 그지. 야 내가 냈어. 쉬운 영어 쉬운 영어. 그냥 간단해요. 그냥 I did it. 아이디리 아이디리 너무 좀 적인데. 야 다음에 네가 쏴 그럼 뭐예요? 다음에 네가 쏴. 그냥 그렇게 따지면 next time you did it 이렇게 하면 아니 you will you will 그러면 되지 뭘. 간다. 비씨가 아, 힘들 때 거울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하는데 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거울을 보면서 이제 제 자신의 나약함 아 요 정도면 돼.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아, 완벽주의 아니에요. 참 피곤하게 사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였으면 네. 됐지 뭐 늦잠도 좀 자고 네. 녹음도 약간 좀 미루고 아, 안 좋아요. 여자 친구도 좀 만나고 그런 거 좀 즐기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네. 그 언제 즐길 거예요? 아 그럼 저희가 각자 마인드 컨트롤하는 비법을 저희가 좀 알려주죠. 예? 저는 사실 네. 그래요. 야 잃을 게 없다. 그렇지. 어, 왜냐면 저는 그냥 8년 전에 이맘때 나는 예, 500에 30짜리 월세 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간 만족의 미학인가요? 예. 근데 뭐 지금 뭐 우리 애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뭐뭐 뭐 아님 말지. 뭐 이게 저런 거. 이게 좋아. 아님 말지 이런 거나. 아님 말지 이런 거 있어요. 저랑 약간 비슷해요. 예, 이렇게 어 뭐야 말지 뭐 이런 말인데요 이런 아 요거는 좀 상황이 아니잖아 저. 나를 때려놓고서 왜 아니면 말이야 그러니까 어 아니 말지 뭐 이런 마인드 아니 말한 거지 뭐 안 그래 계속 사실은 이런 거는 사실 김국진 씨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인생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범해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범해라 내가 뭐 어쩌지 조급해지 말자 조급해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네, 대범해라. 좋아요. 배우겠습니다. 내 것도 배워가세요. 아니 말고. 아니 말고 그럼 어떻게 해? 저쪽 누구지? 뭐, 네. 누구 좋으니 저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세요? 국진이 형이 이게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 아니 말지 뭐. 엄마 별로야? 아니 말지 뭐. 참.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뭐 이거 아니면 말지 뭐 이러다가 진짜 큰일이 오거든요. 큰일 나죠. 아니죠. 저희가 생각했을 잠깐만 큰일이 온다는데.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진짜 그 일에 대한 절박함인데. 왜냐면 내 스스로가 우리 내 쪽에서 제일 아둥바둥 또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 정말 일을 안무를 합니다. 그럼요. 밤도 제일 많이 하고. 아 우리 저 동현이 형 항상 회의를 해요. 동현아 프로그램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거예요 이거. 아니 말고. 아니 말고. 라디오 스타 초이스 비 노래 베스트. 아, 우리가 저기 B 씨 음악 가운데서 김구라 씨가 예. 뽑은 비 노래 베스트는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거 기분이 좀 약간 무게감을 좀 뺀 노래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떠난다면 네. 저도 이 노래 엄청 좋아요. 이거 안녕이라는 말 대신 네. 이거 할 때 되게 귀여웠어요. 왜냐면 이게 저를 먹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먹기고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가요 팬들은 친근한 느낌을 좋아해요. 그죠. 네, 많이 좋아하시죠. 얼마 전에 이거 저희 동현이 제가 MP3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 노래 제가 구워줬어요. 아, 좋아하더군요. 예. 돈 주고 다운받은 거죠? 아, 그럼요. 받은 거죠? 아, 그럼요. 이게 2002년도에 나왔어요. 네, 2002년. 2002년에 김구라 씨는 좀 고생할 때 아닌가요? 아, 많이 고생할 때죠.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 시점. 네. 그때예요? 이렇게 비랑 이렇게 만날 거라고 저 상상을 했어요? 비는 알았겠어요?
나랑 만났지? 아니, 정말 하자기다 정말. 야, 정말 아니면 말고 정말 영화를 했겠어. 나랑 방송할지. 정말 네가 내 독장 기사 했겠어? 정말 아이고, 나 컴퓨터 꽂고 난 만나서 거들 떠보지도 않았어. 아이고. 예. 아들 정현이가 장동건 씨 아니면 BC처럼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커서. 아, 이제 뭐. 빠르게 저희 뭐 동현이는 뭐 그때그때 바뀌니까. 어. 네. 장동건 씨는 뭐 잘생겨 좋다 그러고, 비염은 뭐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 그러고. 아빠 같으면 안 되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동현이 요즘 저 김국진 씨를. 정말? 좋아하죠. 왜요? 어, 굉장히 뭐랄까, 그냥. 어, 그냥 뭐 이렇게 후리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야, 영국 같은 분인데 후리래, 후리. 아니, 굉장히 여유있어 보인다고. 뭘 후려요, 네. 후리긴. 그, 또 그때 당시에 또 하면서 아까 눈웃음. 네. 있잖아요. 네. 4년간은 네가 떠난다면 어때? 네. 네. 아, 역시 신정아는. 뭐, 왜? 저는 근데 원래 쌍꺼풀 분들은 잘 안 되죠. 네. 쌍꺼풀은 어. 어, 어 귀여워 귀여워. 오늘 중요해 그게? 네, 이렇게. 이 가사가 안녕이란 말 대신 네. 점점점이잖아요. 네. 뭐예요 말 대신? 그냥 그러니까, 웃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헤어질 거면 그냥 웃어줘라. 안녕이란 말 대신. 아, 네. 안녕이란 말 대신 저 같으면 그냥 돈이나 달라고. 누굴 만났는데 돈을 달라고. 어떻게 좀 참이라도 좀 달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그래요. 예. 자, 다음 문제 누가 골라왔죠? 자, 이번에는 제가 골라온 노래인데요. 윤종신 씨가. 바로 2004년에 나온 3집. 아. It's Raining. 아, 이 노래. 들어보시죠. 아유, 아, 이거 진짜. 이 그 유명한 음주 건물 할 때. 예. 이거 이게 예. 여름 습하잖아요. 여름 알짤. 습하다. 여름은 습하다라는 이런 네, 그런 느낌이에요. 교훈인 노래입니다. 아, 네. 이런 취임새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마이클 잭슨을 네.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아니요. 뭐 이런 거 마이클 잭슨 많잖아요. 잠깐만. 어, 네. 이거 말. 아, 이거 말인데 말. 아, 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취임새가 그래, 많잖아요. 그래, 마이클 잭슨이. 네. 네. 뭐, 배고파요? 흑내꽃 드셨어요? 배고파요? 야, 근데 저기 예전에 그 여자친구가 말이죠. 같이 네. 연기하는 그 여자 연예인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게 불만이었다. 라는 그런 저 기사가 났었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봤는데 이게 이런 옷에 들어. 그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연예가 정복 프로에 뭐가 나오잖아요. 뭐 둘이 연기하는 모습이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질투를 하거나 여자친구가 네, 그런 걸 얘기한 거 아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럼 미안하다고 하지 아무리 일적이더라도 어. 이해해라 어쩔 수 없다 이게 그 어. 이후에 나온 얘기 중에서 여자친구가 화나면 애교와 스킨십으로 화를 풀어줬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차였죠 여자친구한테 네 왜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교랑 스킨십만 하니까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제가 막 아 어리광 부리고 애교 부리고 아 미안해 이러면 용서가 몇 번 용서가 돼요. 몇 번은 통하죠. 예. 나중에는 여자분들은 뭘 딱 잘못하면 화나는데 스케줄로. 아 그러니까. 야.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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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니까. 이러니까. 미안해. 진짜 너 진짜 나이 마음 먹고 즐거웠어? 네. 그 김국진 씨를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애교를 했는지 좀 더 좀 보여주세요. 애교를 여자친구였으면 그래도 저희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여성스러운 네. 분이거든요. 사사 사이즈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입하게 해드릴 수 없는 점은 제가 그냥 보통 이제 화를 냈어요. 팔팔비 누가 저 이렇게 잘해줬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애교예요? 화날 만하네. 화날 만해. 스킨십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죠. 어떤 여자든. 네. 아니 그 예전에 뭐 그 이효리 씨랑 그 방송에서 커플 댄스도 몇 번 막 추고 그러셨잖아요. 네, 2003년도에. 네. 이성으로는 어때요, 이효리 씨? 그냥 아예 이제는 뭐 이제 누나 같죠? 누나죠. 누나지. 네. 누나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딱 이게 보면 아직도 여자 솔로는 이효리 씨가 최고가 아닌가. 아 그래요? 네. 무대 상황도 뚫었고. 네. 엄정화 씨는 이제 별론가요? 우리는 누가 떠오르는 누가 떠오르는 누가 하나 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네. 아니 네. 독일과
독일에 계실 때 네. 영화 촬영 때문에 독일에 계실 때 클럽에 가서 춤춘 적 있죠? 어, 있죠. 저희 감이다. 춤 한번 췄는데 여자들이 그냥 다 난리가 났다면서 형이 벌떼처럼. 왜냐면 이제 그 스태프들이나 네. 배우들이 이제 제가 가수인 줄 잘 몰랐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한번 회식할 네. 때 네. 아, 저는 이제 배우 출신이겠구나 했는데 이제 다들 이렇게 막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한국 방송 못 봤으니까. 독일 여자들이 막 난리 났다는데. 네. 막 구텐타 때도 막 난리 났다는데. 구텐 모르겠다. 막 구텐타 막 이히리비리미니. 야에 발랐네. 달락은 축구 선수이잖아요. 그래. 어, 야. 자, 윤종씨. 지금 보니까 안양예고 후배 세븐. 아, 예. 어, 같은 분장이 서름인지 몰랐네. 아, 후배구나. 아, 세븐하면 연락해요. 네, 자주 연락해요. 아, 그래요? 네, 세븐은 되게 화끈하게 이제 연인 밝히고 막 연애 열심히 하잖아요. 네. 좀 부럽지 않아요? 부럽죠. 많이 부럽죠. 네, 많이 부럽고. 연인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생기면 공개할 안 할 거예요. 아, 맞아.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이제 거의 뭐 증거라든지 혹시 요즘 뭐 이제 파파라치라든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포착이 됐을 때 그때도 부인? 아 그럼 얘기하죠. 아 그때는 네, 그때는 뭐, 저 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 단어를 설명을 해주는 게 정말 디나이. 와이프 아니야 디나이 디나이 오케이? 어? 쏘리? 디나이다 디나이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말이죠. 예. 김국진 씨가 많이 비 노래 중에 어떤 걸 제일 노래를 알까요? 그러니까 형님 주로 80년대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 김국진 씨가 골라온 노래. 제가 들어보죠. 네. 들어보죠. 이 춤은 진짜 많이 따라가.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노래도 회식 때 노래방 가면 다들 한 세네 명이 군무리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거.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 그 담벼락에서 너 100원만 줘봐 이렇게 그냥 안 한대요. 그거 할 줄 알았어. 담벼락 나올 때 알았어. 10원에 한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게 이제 그. 박진영 씨 품을 떠나서 처음 낸 노래죠? 네, 제가 만든 첫 번째. 2008년에 나오는 건가요? 나온 건가요? 이게 혼자 나와서는 네, 부담감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과연 비가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벗어나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다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뭘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밤 철야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레인즘이었고 또 그때부터 이제 제 음악적 색깔을 좀 찾게 됐고. 네. 박진영이라는 남자는 남자로 봤을 때 어때요? 여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매력 있어요? 싫습니다. 그거는 저도 얘기하고 싶네요. 네. 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요? 자, 급한 50만 원짜리였어요? 방망이. 방망이? 지팡이 있어. 그거를 지팡이가 특수 강화 플라스틱이어서 그거 막 약간 지팡이가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막 부끄러잖아요. 네. 그게 개당 150만 원인데. 다섯 개인가 네 개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한 개 부셔 먹을 때마다 아주 속상했죠. 아 그래요? 부서져요 또. 근데 그게 센 건데. 네. 아니 근데 그게 150만 원씩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강화. 소재가 네. 압축하고 그래서. 아 강화 그래요? 한문석이야? 한문가 숙무? 한문석이야? 자, 네. 우리가 좀 개그를 이제 감안을 해야 돼요. 자. 맞아. 고마워. 맞아. 자, 오늘 아, 출연해보니까 오늘 어땠어요? 아, 네. 오늘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이런 푸대접 어떻습니까? 아, 예. 저는 막대해 주시는 거 좋아하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팬으로서 또 구라 형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 너무 반가웠고요. 그래요. 또 정원이 형 오랜만에 뵈서 좀 좋았고 종신이 형, 국진이 형 네, 다 봐주셨어요. 아. 자, 언젠가는 온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더 큰 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화가 나는 건 나는 힘든데 나는 힘든데 이렇게 지금 내